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감수 분열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Y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와 그 다음에 나는 X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여기에 의해 결정이 된다. 각각 A와 B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의 감수 분열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생식 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옆에는 각 세포에 대한 DNA 상대량이 나타나 있고요. 요거를 좀 잘 매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large A와 small A, large B와 small B 각각의 한 개당 DNA 상대량은 1이라고 합니다. 1과 3은 각각 1분열 중기에 해당하죠. 자, 먼저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거, Y 염색체는 남자만 고려하면 되고 X 염색체는 남자와 여자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여기는 남성의 생식세포 분열 과정, 그리고 여기는 여성의 생식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표에 대한 내용을 옆에 있는 것과 같이 살펴봐야겠죠. 자, 각각 첫 번째 세포는 감수 1분열 중기, DNA 상대량은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세포가 있어요. 감수 2분열이 완료가 돼서 이제 정자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DNA 상대량은 1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세포는 감수 1분열 중기, 아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DNA 상대량 역시 마찬가지로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매칭을 하면서 살펴봐야 할 텐데, 자, 먼저 기억 세포를 보자면 스몰 B의 상대량이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밑에 보면은 각각의 DNA 상대량이 1이었기 때문에 이게 4가 되려면 4개가 같이 있다라는 거고요. 스몰 B가 DNA 상대량이 4라는 얘기는 여기는 X 염색체만 존재하는구나. 그럼 1, 2, 3 중에 X만 있는 건 3번. 그래서 여기는 이게 여성의 생식세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니은입니다. 여기 보니까 스몰 B가 2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나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동시에 가지려면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다. 다음은 디귿이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라지 A의 상대량이 나와 있고 남는 건 2번 세포.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매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억 A는 2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은 자, 디귿을 먼저 한번 볼게요. 디귿에서 라지 A의 상대량이 1이었습니다. A는 니은이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 보면은 분열하기 전이니까 2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다음 니은으로 가서 봅니다. 기억에 이가 염색체가 있다 라고 했는데, 자, 기억 요거죠, 요거.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요거였죠? 아, 그러면 1분열 중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가 염색체가 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내용이다. 다음 디귿으로 가서 볼 때 2에서 상염색체 수와 X염색체 수를 더한 값이 23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기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라지 A가 들어있었죠. 근데 라지 A는 어디에 있는? Y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예요. 따라서 X를 가지는 게 아니라 Y를 가짐으로, 자, 이의 상 염색체는 22개가 되며 X 염색체는 존재하지 않죠. 디귿은 틀렸다. 그럼 기억 니은이 맞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감수 분열의 각각의 과정과 그 다음에 이때 가지는 염색체의 움직임,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라는 것만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어려울 것 없는 문제였습니다. 가볍게 풀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